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책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죽자고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억을 증진시키려면 감탄해야 돼요. 원더풀, 뭐 스고이 데스네, 뭐 이런 식으로 감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 토플 강의할 때 상당히 수준 높은 강의라서 이제 많이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뭐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영어로 이제 브레인 페이드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안 났다가 나오는데 두뇌가 사라졌다는 거죠. 브레인 페이드니까. 그래서 신조어로 멍한, 멍 때리는 거죠. 브레인은 두뇌고 페이드가 사라지다니까. 그래서 두뇌 속의 생각이 사라져서 멍한 상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건망증과 관련된 높은 해프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부한 내용을 당연히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논문 자료를 도서관에 두고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게 보면 도서관에다가 뭐 두고 오기도 하고, 또 지하철에 뭐 전자수첩을 두고 내리기도 하고, 아 참 그 뭐죠, 수표를 10만 원짜리를 떨어뜨려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참 저도 참 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전화기를 찾느라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진동벨을 놓고 내려오기도 하죠. 체온을 잰다고 체중계 가져오라기도 하고, 또 곤드레밥 먹으러 가자는데 생각이 안 나서 드래곤밥 먹으러 가자고 하죠. 택시 타고 이제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승객이 기사님에게 전설의 고향 가자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제 묻지도 않고 예술의 전당에 내려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건망증이 이제 이 스쿼시라는 게 있죠. 벽에다가 테니스를 치는 것을. 그래서 저도 벽에다 테니스 치는 게 뭐지라고 물어봐요. 둘 다 영어를 전공했고 전 박사인데도.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것도 잊었냐고 치매라고 막 놀리기도 했어요. 또 이제 본인이 학생에게 그 학교에서 왜 마스코트를 하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또 나무랐다고 합니다. 눈썹은 이제 마스카라인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참 그 에피소드라는 게 참 이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브레인 페이드가 맞는 것 같고요. 정말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리 윌리스 연구에 따르면 40에서 65세 사이의 중년의 뇌가 최고의 수준의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면 그것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카더라, 뭐가 혀끝에서 맴돌 때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on the tip of my tongue. 그것은 나의 혀의 끝에 있다는 거죠. It's on the tip of my tongue. 그것이 이제 경상도 말로 뭐라 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It's on the tip of my tongue. 혀끝에서 맴돈다는 거죠. 혀끝에서 맴돈다.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혀끝에서 이제 맴돌 때도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있어요. 건망증과 치매. 그래서 건망증은 단순 망각, 치매는 이중 망각인데, 점심밥을 먹었는데 저녁에 메뉴가 기억이 안 나면 건망증인데, 점심밥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잊으면 치매죠. 술 마시고 부인이 예뻐 보이면 건망증이고, 항상 부인이 예뻐 보이면 치매라고 부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조지 밀러가 매직 넘버 7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데 단기 기억 용량 7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단기 기억 용량은 관심 분야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어떤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삼촌의 말하면 삼양라면, 농심라면 뭐 그치겠지만, 매우 좋아하는 사람은 삼양라면, 고추라면, 김치라면, 신라면, 너구리, 생생우동, 열라면, 된장라면, 진짜 진짜 라면 줄을 깰 거예요. 그래서 관심에 따라서
기억하는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용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100번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에 능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 출처가 바로 중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의 노래를 여러분이 또 관심이 있으시면 그 노래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임영웅 가수도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만 번을 뭐그 노노맹자 이런 걸 읽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임영웅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싶으시면 이렇게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의 앞에 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